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카이로프랙틱을 받고 잠깐 피곤해서 누워서 잠이 들었네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호중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소상공인 아리스 분들을 도와주는 방송입니다. 십시일반 나눔 프로젝트, 우리 인천 계양구에서요, 우리 한 아리스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이지연 아리스님입니다. 2014년부터 두피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지원 아리스님은 언제부터 김호중님의 음악을 듣게 됐고 또 미스터트롯과는 어떻게 인연된지 또 언제 결정적으로 김호중님의 찐팬이 된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지연 아리스님 준비되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기, 여기 인천에 사는. 네. 네, 저기, 김호중님을 좋아하는 이지원 아리스라고 합니다. 네, 이지원 아리스님. 네, 네네네. 아유, 쑥스럽죠? 네. 네, 우리 선생님은 먼저 어떤 업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동성제약 프랜차이즈에서 염색엔 두피라 그래서 네. 염색도 하면서 이제 두피 관리도 하면서 탈모 요런 이게 요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요. 네, 갑자기 탈모하니까 눈이 확 뜨여지는데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2014년 8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어우, 그럼 이제 뭐 7년 차니까 전문가시네요. 아, 네. 뭐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아우, 교수님 요즘 사실 진짜로 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대1로밖에 안 받아요, 손님. 그렇죠. 네네네. 네. 아니, 다른 손님이, 한 손님이 한 분 계시면, 예약제로 해서 하신 분이 계시면, 아예 다른 손님을 안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네네네네. 뭐, 매출 면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아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네,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어요. 네. 자, 그럼 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네네네. 우리 먼저 우리 김호중님을 좋아하는 우리 찐 아리스가 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사실 그 스타킹 때부터. 어우. 그때부터 저게 눈여겨봤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거 다 봤어요. 다 보고 그때는 이제 막 네. 다 좋다 그래가지고 유학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공부 네. 열심히 해서 네. 엄청 이제 성악가로서 굉장히 이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버스킹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어, 왜 버스킹을 하지?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 네. 군데 무대 선걸 보셨네요. 그래서 왜 버스킹을 하지? 이상하다. 그냥 본인이 그냥 좋아서 그냥 노래를 그냥 부른 건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네. 그렇게 힘들 거라는 건 꿈에다 상상을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도 보고,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트로트는 잘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발라드 같은 걸때 그런 건 들어도 트로트는 아예 안 들어서 사실 미스 트롯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가게를 하니까 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TV를 틀어놓고 음성으로 해놔요. 이렇게 아예. 네네. 근데 그 손님들이 화면만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님들이 오셔서 미스터 트롯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꾸 손님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어떤 건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게 된 거는 나는 호두님 때문에 본 거고요. 어차피 내가 잘그 트롯은 잘안 듣는 거니까 사실 김호중님이 나오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근데 천상재배 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게 화가 나셨어요? 그거 이제 심사평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많은 아리스 분들이 화가 나서 또 공식 팬카페 회원 가입도 하고 또 김호중님을 응원하였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난 진짜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친구가 제 베프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네네네. 친구가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그 심사평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저게 말이 되냐 지금 막 그러면서 막 분기탱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마지막 이제 그 고맙소 무대를 다들 가족이 나와 있는데 아.
호중님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좀 선생님을 마음이 향해서. 아프셨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정말 같이 막 울었어요, 진짜.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팬카페가 있는지, 뭐,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좋아했으면 좋아하는 걸로 끝났지, 한 번도 나는 정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막,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막, 팬카페에 막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할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컴퓨터 이런 데 네, 익숙치 좀 나이가 않으니까. 있으시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서 진짜 얼굴 철판 깔고, 야, 네. 나 이거 팬카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 어머니 뭐 이런 것까지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해야 돼. 빨리 해봐.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했어요. 네. 그러고 안 나면도 이제 할줄 모르니까, 들어가서도 뭐 하는 걸할줄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글을 보면은 뭐 스밍을 해야 된다, 뭐 지니가 어떻다, 멜론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스터디 네. 하시는 선생님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가가지고 그거 네. 배워가지고 이제 팬카페에다가 글도 쓰기도 시작했고, 이제 네. 스밍도 하게 됐고, 지니 오, 갈 때도. 지금은 스밍도 하세요. 그럼요. 이야,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배워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앨범이 이제 하는데, 사실 저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글을 끝까지 읽기가 힘들잖아요. 글로서 이해하기 네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저기 공유선님이나 뭐 다른 방에서도 막 앨범 독려하니까 막 네네. 그냥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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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장사도 잘안 되시는데. 아, 그래도 그냥 일단은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네. 못했지만 하여튼 7차까지 했고. 그리고서 이제 뭐 여기 손님들 오시면 이제 되게 그 관심 있는 손님들한테는 이제 그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아리스들 오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안 되게 이렇게 호감을 갖도록, 팬은 아니어도 호감을 갖도록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네네.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 그때 그왜 공유선님 저게 작년 7, 8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네네네네. 근데 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말 따로 이렇게 생각 따로 이게 막 이제 막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손님들한테도.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님이 오는 것도 솔직히 귀찮더라고요. 제가 웃을 수가 없는데 웃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자꾸 부딪히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못하게 웃는 거고, 마음이 힘들으니까. 그래서 근데 막 그렇게 교수님 와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손님이 계양구청 다니는 손님이 오셨는데, 그 네네. 손님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연 갔었어요. 인천 예. 계양구청에. 그래가지고 저분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네네네. 또 이게 막 용기 백백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막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맞다고 지금 이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막또 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진짜 교수님 덕분에 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정말 솔직한 말해서 가깝게 계시면 정말 두피 관리를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오실 수만 있다면,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아우, 제 한번 가야겠네요. 네, 한번 진짜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오실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두피 관리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받아보시면 교수님 머리도 굉장히 맑아지실 거고 머리도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김호중님이 4월 1일 날 훈련소에 입소해서 잘 받고 있잖아요. 우리 호중님에게 훈련 잘 받아라. 뭐 아니면 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뭐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김원장님한테 그냥 가서 몸 건강히,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훈련 잘 받고 진짜 사나이가 돼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저게 내년에 6월 때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가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부탁을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금방 가서 내년 6월 9일이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 아리스 분들한테 또 같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마디 힘을 나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리스님한테요. 아리스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제 호주님을 통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진짜 힘이 되고 또 같이 응원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저기 뭐죠? 이렇게 재밌고 그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팬생활 맞아요. 예,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 이제 중심에 이제 교수님 같은 예, 유튜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네.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같이 예, 같이 즐겁게 보내길 바라게. 네네. 보내다가 이제 우리 네. 호중님 맞이하기로 해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그 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두피 케어를 받아보니까 제일 좋은 네. 거는 네. 거기 가까우신 분은 거기 찾아가서 1대1 두피 케어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좋겠죠. 가장 빠르. 그리고 또 혹시 또 저기 또 전화로 또 네. 주문해서 샴푸나 막 그런 거 이렇게 먹는 것만 바꿔도 또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탈모가 있으시고 탈모를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닉이 들어가 있는 그 저게 모테거게인이라는 그 샴푸랑 토닉이요. 그거하고 그냥 일반 이제 나이 드신 저 아리스님들이 이제 그냥 그더 이상 저게 뭐 머리가 안 빠지기지만 안 빠져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 그냥 일반 탈모 방지 샴푸. 네, 그런 건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네네네네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드시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건강 기능식품 그게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네. 이제 드시면서 이제 그 탈모가 관리가 되는 머리가 날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 아까 그 말씀드린 토닉은 그거 한 3년 정도 됐어요. 나온 지가. 제가 보니까 사실은 샴푸 하나만 바꿨어도 네. 사실은 이제 그 두피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탈모 관리에 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네. 샴푸도 동성제약 판매하시는 게 좋은 게 많으시죠? 네네 맞아 종류가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탈모 샴푸 이제 그거는 허가 이게 식약처 허가가 돼가지고 탈모 방지 샴푸라고 딱 이렇게 앞에 딱 이게 돼 있어요 네, 기능성 샴푸죠. 예 그거는 이제 샴푸를 이렇게 손에 덜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두피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두피에 네네네네. 들어가서 잘 문질러서 거품이 내고 3분에서 5분 정도 반드시 놔둬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거품이 꺼지면서, 그, 모낭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낭충들, 또 비둔균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놔둬야 돼요. 놔두면은,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헹궈내면은 현저하게 안 빠져요. 탈모 예방 샴푸 같은 경우에는 네.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을 내서 3분 정도 한 다음에 그때 좀 양치질 같은 걸 하면은 좀 시간을 활용하기가 좋고요. 이제 또 네. 다른 거는 또뭐 이렇게 토닉 같은 것도 있죠. 네네, 고토닉은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인데, 그거는 이제 출시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머리를 감고, 타월로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드라이로 살짝 좀 두피를 살짝 촉촉할 때까지 이렇게 말려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걔네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한 액이니까, 들어가서 모모세포를 이렇게 이제 분열시키면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효과가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토닉이에요. 나는 얘네들. 좀 탈모인 것 같다. 네. 나는 좀 탈모 예방 샴푸를 좀 구매하고 싶다.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010 010. 네. 3738 3738 네. 9461이요. 9461요.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010 네. 3738 3738 네, 9461이요. 9461. 우리 이지연 아리스님이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또 탈모 예방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권영찬 교수보다는 우리 이지연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모든 걸다알수 있겠네요. 그죠? 네, 아는 대로 저기 상담을 잘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 김호중님한테 이제 3주 훈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3주 응원 잘 마치라고 응원 좀 한마디 해주세요. 별님, 그냥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몸 다치지 말고, 저게 뭐야, 밥잘 먹고, 잘 자고, 부녀들하고 잘 지내다가, 즐겁게 지내다가, 퇴소하는 날 건강하게 만나요. 별님, 사랑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탈모 예방 앞장서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잘 이겨내서 대박나서 우리 호중님 옆에, 아리스 옆에 계속 남아 있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번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교수님. 네. 네. 네, 오늘 하루도 김호중님 음악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김호중님이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바루트 야스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 투바루트 야스 최고, 17반 나눔 프로젝트 이전하레스님 대박나세요.